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협상 전략연구소 이종순 소장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2018년 7월 28일? 네, 네, 28일. 토요일입니다. 아, 저와 이미경 가수님, 또 이영키 원장님, 그리고 이득화 가수님과 함께 네. 영월에 공연이 있어서 거기 가서 영월에 가서 공연 뭐 행사 또 참여를 하고 왔어요. 우리 가운데서 계신 분이 노래 구절초 사랑을 아주 너무 잘 부르시는 이미경 가수님이십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구절초 사랑 이미경 인사 올립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바로 이미경 가수님이 지금 정읍에 계신데 과거에 정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정읍에서 학교를 다니셨는데 알고 보니까 두 분이 여고 동창생이 아니라 여고 선후배 사이로 이영식 원장님이 2년 선배님이십니다. 우리 이미경 가수님은 제가 이미 2015년 일찌감치 뵈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래서 이미경 가수님 너무 많이 예뻐지고 계십니다. 아, 우리 선배님 언니 덕분입니다. 네, 아, 덕분에 제가 완전히 그냥 월매에서 춘향이로 바뀌고 있는 상관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저께 왜 우리가 그 네. 식당에 갔었잖아요. 네. 영월에 그, 아, 예. 그분하고 저하고 인연이 30년 됐습니다. 아, 이제 의류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인데 그분하고 얘기 들었지만 기억나세요? 네. 저하고 그 박동식 네. 사장님하고 어떤 인연인지? 네. 동생부를 영어를 가르쳐가고 네. 선생님으로서 그 만났어요. 박동식 사장님의 여동생을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영어회화 강사할 때 제 반에 들어왔던 아주 예쁜 그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을 가르쳤고 그분의 바로 오빠가 그 사장님이세요. 네. 이게 30년 넘게 이렇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뵀는데 옆에 어떤 분이 저하고 동갑 먹으신 분이 네. 많이 놀리잖아요. 네. 그래서 세월이 변함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고맙고 그런데 이렇게 두 분이 여고 동창 그 선후배 사이로 네. 뭐 우정은 우정이고 선후배의 정은 정인데 오늘은 좀 심각한 자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겁나요. 이미 예고했지만 이미경 교수님이 이 노래 구절초 사랑을 몇 년째 부르고 있는 타이틀곡이죠. 어떻게 엄청 잘 부르시던데요? 횟수로 4년째 됐는데 아직도 좀 네, 어설프고 항상 부정합니다. 이미 공개가 됐지만 이미경 가수님께서 참 용기를 내서 수시로 와서 저한테 이 타이틀곡 저한테 레슨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한 소절 한 소절. 그 이영식 원장님은 이제 뭐 저한테 이제 노래 지도를 해서 20곡을 도전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구절초 사랑 노래 대결을 지난번에 그 가수와 가수의 대결 그 정소진 네. 가수와 최리아 가수님의 가수님. 인생 노래 대결 보셨잖아요. 네, 너무 맞습니다. 멋지게 네. 아주 49대 49 동점에 나왔는데 오늘은 가수와 아마추어 대결입니다. 똑같은 노래를 가지고 노래 대결하는데 이게 점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에 앞서서 얼마 전에 제가 컬럼을 써서 발표했잖아요. 네. 미령의 여인이 그 휴대폰 지갑을 선물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슴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네.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 가죽인데 보라색 가죽으로 거기다 휴대폰을 부착하면 되는 건데 사실 이 휴대폰 가죽을 정성스럽게 만든 분이 이미경 가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누구냐고 궁금해하고 그래서 그래요? 공개를 해야죠. 아, 그런가 하면 저 노래 대결 룰을 이번에 좀 네. 정했는데 눈이 이 말씀드리지만 노래는 가사 전달이 뭐 첫 번째잖아요. 네, 번째. 그래서 발음 정확성 가사 전달을 20점 넣고 내 감정 처리 목소리의 호감도 네. 이거 20점 만점. 고음이 어떻게 되느냐 10점. 노래 기교 10점. 음정 처리 박자 15점씩 합. 그리고 노래 균형과 밸런스입니다. 이게 뭐 지극히 주관적이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하는데 오늘 누가 이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 선배님 인급 맞아요. 제가 저 부럽네요. 그래서 떨리는데요? 이 점수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승복하기로 하고 아, 네. 전국의 가요 팬들에게 노래 대결 이 동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전 던지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이영식 원장님이 먼저 부르시고 1절 2절 다 부르고 중간에 멘트 넣고 2절 부르고 제가 그동안에 점수 낸 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이영식 원장님께서 일로 와주시고 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럼 누구의 노래 구절초 사랑 바로 이미경 가수의 노래 구절초 사랑을 먼저 이영식 원장님께서 도전하시겠습니다. 경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절초
솔직히 어떤 느낌이셨어요? 너무나 잘해요. 제가 겁납니다. 아, 그러면 또 어차피 또 2라운드 이미경 원조 가수께서 3년 넘게 한 1000번 이상 불렀던 노래를 우리 이미경 가수님께서 저와 함께 스터디 해가지고 많이 발전된 모습으로 한번 또 대결을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점수를 우선 발표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항목 발음 정확성과 가사 전달을 처음에는 우리 이용식 원장님이 그 부분에서 앞설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하루 사이에 역전이 돼서 발음 정확성 가사 전달이 이용식 원장님이 20점 만점에 19점이고 이미경 가수는 20점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정 처리의 목소리 호감도도 뒤집어졌는데 그 17점을 이영식 원장원을 드리고 이미경 가수는 19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음 처리는 두 분이 다 완벽하십니다. 10점입니다. 그리고 노래의 기교는 8점 이영식 원장님, 이미경 가수 9점, 10점 만점에 그리고 음정 처리는 우리 이영식 원장님 한 점 빼가도 14점이고 15점이고 박자는 뭐 두 분 다 완벽하게 맞췄어요. 그죠? 네. 틀린 데 하나도 없어요. 15점이고 노래의 균형각은 두 분 다 9점에서 총점 100점 만점에 이영식 원장님 93점이고 이미경 가수님 97점으로 왔다!
이제는 그 3년 와. 4년 만에 저의 이 다른 노래는 몰라도 와. 이 구절초 사람은 특급 대수 특급 가수 반열에 올랐다 내가 홍보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제 노래라고 하지만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번 안 부르고 이렇게 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진짜 사실 이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 가수도 90점 나오기 힘들거든요. 가수 대열 가수 레벨로 에서도 아주 A급 가수로 불렀어요. 아 그 그래요? 제 2의 이민영 이영 씨가 네 오늘 오늘 노래 결과는 지난번에 가수 대결 그 정소진 최리아 가수의 인생 류기영 가수의 인생은 50점 만점에 49대 49로 비겼는데 오늘 아마추어 프로의 그 대결은 가수 이미영님이 97점 이영 씨 원장이 93점으로서 4점 차로서 이미경 가수님이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항상 불러도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이종선 수석님한테 와서 한 마디 한글 한글 다시 한번 배우는데요. 대단하고요.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지금 많이 배워야 됩니다. 예, 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시 원장님 우리 이미경 가수 너무 겸손하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왜냐면 우리 사실은 어제 노래 공부하느라고 우리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공부하느라고. 근데 정말 우리 이미경 가수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이종선 소장님 정말 대단하시고요. 정말 부족하신 분들 우리 이종선 소장님한테 진짜 레슨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 나는 이미경 가수를 볼 때 너무 깜짝 놀라 진짜. 노래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네. 그 본인도 노력 많이 하고. 네. 네. 어쨌든 저도 지금 93점인데 더 열심히 노력해서 100점 만점을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